호텔 잠자려고 짐 싸서 나왔어? 넌 민호 이렇게 퍼마시게 하면 어떡하니? 금별이 방금 왔어요. 네가 우리 민호한테 짐 나오라고 했니? 너 때문에 민호 쫓겨났어. 쫓겨난 게 아니고 민호 씨 발로 나온 거죠. 나가 있어. 민호랑 얘기 좀 해야겠다. 있어. 말씀하세요. 너 그러고 나간 후에 아버지 혈압 올라서 병원 실려갈 뻔했어. 네 아버지도 이제 늙었어. 잘못했다고 하고 들어와. 지금 싫어요. 안 들어오면 너 회사 자르신대. 지호한테 벌써 출근하라고 하셨어. 지호가 저보다 잘할 거예요. 아버지 없이 어떡하려고 그래? 아버지 없이 네가 뭘 할 수 있는데? 저도 그게 궁금해요. 제가 아버지 없이 뭘 할 수 있을지.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말고 고생도 해본 사람이 하는 거야. 네가 이제 와서 뭘... 엄마! 돌아가세요. 넌 대체 내 아들한테 무슨 요사를 떨었길래 착한 내 아들이 갑자기 이래? 대체 무슨 짓 한 거야? 엄마, 제발요, 좀! 지금은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지? 너희들이 쫓겨나면 그지야!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눈 떠봐. 네가 살던 세상은 온데간데 없을 테니까. 네 능력으로 원룸이나 구할 수 있을 것 같아? 환자집에 살든 천막을 치고 살든 제가 알아서 한다고요. 계산기 좀 두드려보고 처신해, 이 철딱선 넘는 거사. 아버지한테 순종하면 아버지 거 다 네가 누릴 수 있는데 그거 포기하고 이런 도둑년하고 살려고 나와? 말씀 좀 가려하세요, 엄마. 도둑년한테 도둑년이라 그러지 뭐라 그래? 민호 씨가 왜 그지로 살아요, 어머니? 제 남편 무시하지 마세요. 민호 씨 무능하지도 않고 마마보이도 파파보이도 아니에요. 앞으로 민호 씨 제가 지킬 거예요. 너야 민호가 마지막 동화줄이니까 온갖 사탕 발린 말로 꼬드겨야겠지. 네가 어디 가서 우리 민호 같은 애를 다시 만나니? 안 그러니? 잘해봐. 니들이 얼마나 잘 사나? 내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거야.